안녕하세요. 오늘 이천시 백사면에 위치한 산수유 마을을 가보고 온 것을 그려볼까 하거든요. 야외에 가보니까요, 안타깝게도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 움츠리고 있을 때 봄은 어김없이 대지를 녹이고 꽃을 피우고 초록물을 흡입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백사면에서는 매년 3월 말이면 산수유 축제가 벌어지는데 올해는 아쉽게도 코로나19 때문에 축제 행사가 취소되었다는군요. 공식 축제는 취소되었으나 산수유는 피고 있고 마스크를 착용하고 거리로 나온 관광객들은 저마다 안전 거리를 유지하며 꽤 많은 사람들이 붐비고 있었어요. 저는 차에서 내리지 않고 산수유만 잠깐 보려 했었는데 산수유 나무들이 옹기종기 있는 동네 안에 들어가서 그 안을 지나야만이 산수유가 아름드리로 피어있는 그런 축제장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도보로 걸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도 이 산수유 축제를 하는 이곳에 가본 건 처음이에요. 백사면 일대에는 수령이 100년이 넘는 산수유가 아주 군락지를 이루고 형성되어 있는데요. 백사면 원적산 기술의 농가에서 산수유를 많이 재배를 했었고요. 그 이후로 이제 마을 전체가 산수유 나무로 뒤덮여 있어 가히 그 모습이 장관이었어요. 저도 마을을 지나면서 이렇게 바라보니까요. 옹기종기 있는 그 마을 담 옆에는 어김없이 산수유 나무가 심겨져 있었고요. 산수유 나무는 눈송이 같이 꼭 그렇게 작은 꽃 하나가 그런 느낌의 꽃이었었어요. 산수유는 우리가 이런 봄에 이제 잎보다 먼저 피고요. 조그만 꽃송이가 노란색 꽃이 피어가지고 산기슭에는 매우 아름다운 그런 풍경을 연출하고 있었어요. 지금 저는 옹기종기 있는 그 마을을 지금 그리고 있고요. 그 마을 옆에 있는 산수유 나무도 이제 매끄로 그리면서 저 위쪽으로 이제 올라가서 산수유 꽃 구경을 하러 갈 거예요. 산수유는요, 가을엔 빨간 열매가 막 익어가지고 그냥 초롱초롱초롱 이렇게 달리고요. 그래서 가을이 되면 빨간색이 온 마을을 감싸면서 그것 또한 진짜 아름다운 광경일 것 같아요. 코로나19가 종식이 된 가을쯤 되면 종식이 되겠죠? 그때 이 아름다운 걸 다시 보러 저는 꼭 올 거라고 스스로 약속하면서 가을 축제 했으면 좋겠는데 하는지 제가 한번 알아봐야겠어요. 산수유 나무는요, 국내에서는 전남 구례군 산동면에 많이 피고요. 또 경북 어성군, 어성군에도 좀 많이 피고, 그리고 이곳 이천시 백사면 일원에서 이제 특산품으로 매년 출하하고 있다고 하네요. 산수유의 식생을 알아보면요. 봄에는 노란 꽃이 피고 8월이나 한 10월 정도에는 열매가 붉게 익는데 약간의 단맛과 함께
뜰고 강한 신맛이 난답니다. 10월 중순 이후에 수확을 하는데요. 동의보감에 의하면 실을 분리하여 육질로서 술과 차 및 한약의 재료로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대요. 그리고요, 이 산수유는 꽃말을 한번 알아봤거든요. 봄에는 노란 꽃으로, 겨울로 넘어가는 가을에는 붉게 물든 열매로 그 매력을 뽐내는 산수유의 꽃말은요, 영원 불변이라고 합니다. 저도 처음 알게 된 사실이에요. 영원 불변. 영원히 변치 않는다, 그런 뜻인가요? 제가 오늘 여기 이제 산수유를 구경하고 온 김에 산수유에 대한 시가 하나 있어서 그 시를 한번 읊어보겠어요. 산수유꽃. 한 송이 속에 꽃송이가 수십 개, 꽃 묶음이로다. 늘어진 가지마다 졸망 올망졸망 피어나 봄맞이 유혹하며 어둠을 밝히나니. 허드러진 산수유에 꽃 멀미 아득함으로 정신줄 놓을까 하여 발길 돌려 둘러보니 지천으로 내려앉은 금빛 꽃구름에 마음을 태워 헐헐 날고 싶구나. 아, 오늘 이렇게 산수유 마을에 와서 산수유도 보고 또 시도 하나 읊어보고 여러분들과 같이 소통할 수 있는 산수유 꽃이 너무 기분 좋게 피어있고 봄날이라 날씨도 무지 좋았어요. 산수유 꽃들과 어울리는 또 예쁜 새들도 제가 지금 그려보고 있거든요. 저 새들도 오늘은 즐거운 마음으로 아마 이곳을 날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산수유를 보기 위해서 이곳에 들리긴 했지만 코로나19 때문에 다시 돌아간다고 하면서 가는 사람도 있었거든요. 저도 사실은 돌아가야 되겠지, 갔어야 됐었지만 여기까지 왔으니까 마스크하고 사람들하고 거리 두고 그리고 천천히 둘러보고 이곳을 이제 내려가려고 합니다. 봄은 참 좋아요, 그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다음에 또 좋은 그림으로 다시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